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더디더라도 우리의 가는 방향이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경제 살려라, 민생 챙겨라, 국민 존중해라, 소통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언론 장악, 언론 탄압, 이념 전쟁, 자랑스러운 역사 지우기까지 도대체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게 확실하게 국민들의 매운맛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옆에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430년 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의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나라여야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통탄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지켜나가시겠습니까?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반드시 중단시킵시다. 일본이 1993년 러시아 해군의 핵물질 해양 투기를 국제사회에 문제 삼아서 런던 협약에 근거해서 저준위 핵폐기물도 바다에 발일 수 없도록 하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것이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입니다. 10월 달에 그 당사국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이 당사국 회의에서 반드시 해양 투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 매운맛을 확실히 보여주고 국민이 늘 이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와 100만 서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확산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범국민대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투쟁! 네, 여러분들도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야당이 핵오염수는 우리 어민과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해양 테러다. 그래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더니 아예 1억 원짜리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KTX에 뿌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과 야당을 괴담 세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전재정하겠다고 하면서 서민들 등골 빼먹더니 그 등골 뺀 돈으로 핵오염수 광고한 것입니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은 가짜 뉴스라면서 폐간하겠다고 협박하고 시민단체들 노조는 돈줄 끊어서 목소리 빼앗고 정확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있었습니다. 60년대 국민들이 술김에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 말이 걸리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고 처벌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핵오염수 괴담 책자 만들어서 KTX에 뿌리고 총리부터 차관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60년대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정부 여당이라면 오염수 괴담 처벌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밥 먹다 말고 중국 리창 총리를 쫓아가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기시다 총리의 말을 거부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명분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에 인정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면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연구 없이는 승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다도 내주고 건강권도 내주는 최악의 사태가 목전에 닥쳐온 것입니다. 이 최악의 사태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나서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직접 선언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 중단과 국민 보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야4당과 함께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사과와 구상권 청구 등 3대 안전주권 조치를 정부에 관철시켜 나가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소득당에서 오셨습니다. 오준호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까 경찰이 왜 차선을 내주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만 명이 모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기본소득당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조선 14대 임금 선조는 화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화가 나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선조의 화병은 임진왜란으로 도성을 빼앗기고 도망치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능한 왕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왕이 나 화병이니 건들지 말아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새 툭하면 화를 내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광복절 기념실에 느닷없이 공산 전체주의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더니 요즘은 툭하면 반민족 행위, 반국가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여당 대표도 언론을 향해서 국가 반역죄를 운운하며 사형을 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보기에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경제는 고꾸라지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더 깎였습니다. 온 국민이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판단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성평등지수는 모두 후퇴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일본에는 문제제기 한번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과 시민을 향해서 반국가 행위 운운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조선에서 최고로 무능했던 선조 임금의 판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화나는 건 이 정부가 국민을 모두 바보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도쿄 전력은 안 믿어도 좋지만 데이터와 과학은 믿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도쿄 전력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되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라. 이런 괴면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쿄전력은 과거에도 다핵종 제거 설비가 고장난 것을 숨겨왔습니다. 지금 또 오염수 처리 탱크 안에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 삼중수소 검출량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석에서 방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호언장담이 모두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게 데이터를 투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야당을 괴담 유포자로, 국민을 괴담에 선동되는 몽매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친 선조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툭하면 역모 사건을 조작하고 이순신 장군마저도
고문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짓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시민과 야당에게 헌법을 유린한다고 말하는데 똑똑히 들려주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핵오염수 투기로 가장 소중한 바다가 오염되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가르치는 실제 가치와 지향을 교묘히 부정하고 왜곡해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끝내는 헌법 해석과 이 헌법 자체를 자기들의 이념에 맞춰 고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무서운 헌법 유린 시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이 굴욕 외교나 사상이 다른 세력은 과거의 독립운동가든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탄압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태도는 모두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무도한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기본소득당은 핵오염수 투기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주의 독주를 끝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정당 발언입니다. 진보당의 이상규 전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진보당은 지금 정책당대회를 내일까지 광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표님이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시각이죠. 한중일이라고 한 표현을 은근슬쩍 한일중으로 바꿨습니다. 왜? 일본이 더 긴밀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친일본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가 일본해가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일본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외놈입니다. 광복절 축사 들어보셨죠? 일본을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라고 축겨 세우고는 바로 다음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는 유엔사령부의 일원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 그래서 일본이 중요하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 총독입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의 그들이 내야 될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군을 괴멸시킨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행하는 범죄 행위 핵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한국 정부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이게? 일본의 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좋은 정권이든 나쁜 정권이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실체이자 위험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일본 오염수 방류,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탄핵도 사실 좀 아깝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나 탄핵하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유력한 대권 주자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친일 청산,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치 철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외놈의 대통령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죠.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정치 과정으로 차기 재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위험해지면 그 다음에 정의당이, 기본소득당이, 진보당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